이 극단적인 클로즈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. 아, 맞아요. 되게 꽉 차게. 꽉 그리고 주먹 꽉 그리고 아, 발 이렇게 쫙 그리고 막 빗물 막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까지 찍지 마라.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던 세대들이라서. 근데 또 이 영화를 얘기할 때 정말 빼놓아서는 안 될 명장면이잖아요. 주먹 이제 동시에 이렇게 날리는 장면.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고생하면서 찍으셨을 것 같아요. 감독님 기억부터 말씀하세요. 다른 기억. 우리 기억이 다르다. 오케이. 아니 너무 기억이 달라요. 콘티를 찾았을 때는 리얼하게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. 원신은 온 것 같은데 중훈 형이 찾아왔어요. 한 방에 칠 수 있겠다. 성기형이랑 하겠다. 치겠다. 거의 이를 치겠다. 근데 형 만약에 이거 오케이 안 나면 또 그냥 그 애들을 써. 두 번 찍을 생각 하지 마. 그래서 고민을 해갖고 일단 그럼 나눠서 찍자. 야, 잘라. 나눠서 잘라서 찍게 된 건데 너의 기억을 얘기해봐. 아니 나는 뭐야? 아니 이제 끝났어. 자 다른 기억 다른 기억. 아니 그런 아니 그런 기억을 찾아. 배우 얘기요. 그럴 수는 있었을 것 같지만 그냥 와서 때리자는 거 일일이 껐다 해서니까. 아 신인 배우 감독도 아니,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전화해보지. 그러니까 성경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우는 어떻게 때려 인마 나 내가 이겼게 내가 그래가지고 이건도 이거 어떻게 때려 이거를 이렇게 된 거죠. 성경은 빛신에 대해서 와서 얘기한 거야. 마지막 장면이 약간 색깔이 틀리 그게 해가 좀 넘어갈 때야. 근데 그 한 칼씩 남았는데 내일 찍자. 난 내일 찍었으면 좋겠다. 톤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사정을 좀. 근데 안성기 선배님 같은 경우는 노를 안 하신 분이 최대한 하려고 하는 그 양반이 난 못해 이러고 있어서 진짜 고민해서 이렇게 찍은 거야. 그러니까 이게 팩트야. 그 한 카트만 찍으면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글쎄요. 걸 내가 빌었잖아. 글쎄요. 제발 나 이제 열흘 동안 매일 빈만 시키는 거 아니구나 몸이. 근데 왜냐면 이 가죽 잠바와 그 안성기 선배의 입었던 옷이 틀려요. 그러니까 가죽 잠바는 젖으면은 너무 힘든 거야. 아직도 기억나는 게 당시 요즘은 비신박 이타의 장비가 있는데 그때는요 소방서에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두꺼운 소방 호수 있죠 호수잖아요. 네. 이렇게 두꺼운 걸요 막 하는 거를 하잖아요 이렇게 네. 하면 솟았다가 이게 떨어질 때 비슷해요. 네. 아. 이게 일정하게 흔들지 않으면 어떤 거는 이렇게 떨어지 이렇게 그러면 NG예요. 뭉탱이로 떨어지면.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. 이거를 열흘 동안 하는 거 열흘 동안 빗방울 하나가 못 같아 못. 진짜. 그래 이 수압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. 그냥 계속 가중이 되니까. 그렇게 찍어도 되니까. 그래가 옛날 한국 영화들 보면 연인들이 비 내린 듯이 얘기하는데 아래 물이 계속 나와요. 아래 들어갔던 게 역류해 갖고 물이 계속 나와요. 근데 요즘은 살수차들이 이게 좀 좋은가 보죠? 분사시키는 여러 가지 쪽들이 많이 샤워기처럼. 그러니까 일정하게 샤워기처럼. 샤워기처럼 구멍을. 그리고서는 미국의 그 메이저 영화 찍으러 갔단 말이에요. 비 장면을 파리에서 찍는데요. 아, 기가 막히. 한 4, 50군데 비 오는 이 강수기를 다 심어놓고 레디 하면 스위치만 누르면 비가 골고루 와. 가! 그럼 다 조절되죠. 억수같이 내리는 게 그러니까 미국은 돈으로 미장센을 만들고 한국은 몸으로 미장센을 만든다.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은 거예요.